여름철 대표 과일 복숭아가 제철입니다. 전남 고흥에서는 품질 좋은 복숭아를 생산해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분홍빛을 띤 복숭아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탐스러운 복숭아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과일 향이 진하고 단맛이 강한 국내 신품종 미용과 황도입니다. 아삭거리는 식감이 뛰어나고 당도가 무려 12브릭스에 달합니다. 해풍을 맞아 색깔이 화려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창영 씨는 10여 년 전 귀농해 1.2헥타르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흥은 기후가 따뜻하고 햇빛이 많아 내륙보다 10일 정도 수확이 빠릅니다. 조기 출하로 경쟁력을 높였고 홍콩 수출길도 열었습니다. 첫 수출 물량은 450kg이고 계속 해외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10톤 정도 더 나가서 한 20톤 정도를 수출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콩으로 첫 수출길을 연 고흥 복숭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품 복숭아가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박혜지입니다.